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아, 내년부터 청약제도와 관련한 이 내용들이 좀 바뀐다고 해요. 어느 정도 이제 굵직한 개편한 테두리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아, 보니까 내년 3월부터입니다. 청약통장에 이제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청약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6단계로 나뉘었던 것을 이것을 3단계로 간소화시켜서 뭐 진행을 한다고 해요. 뭔가 좀 유해지는 분위기이긴 한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통장을 준비하거나 이것을 써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뀌는 제도 잘 보셔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끔하게 좀 해결해 나가시고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둘게요. 02-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아, 방송 중에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분양시장 열기 뜨겁다는 얘기도 많고요. 청약통장 뭐 내용 바뀐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한 말씀, 뭐 팁도 좋고요. 뭐든 좋아요. 한 말씀 해주시면요. 일단은 뭐 그 자격 요건이 2순위자가 이제 1순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지런히 이제까지 1순위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부지런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 또 뭐 물론 이제 뭐 전국에 있는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서울에서도 뭐 위례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그 마곡지구라든지 또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1순위 자격 요건이라면 부지런히 가서 청약을 하는 청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 대세적으로 그 꾸준히 지금 신축 아파트, 그리고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난 9월 1일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공급에 대한 어떤 그 향후의 계획이 지금 일단은 단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기간과 2017년까지는 꾸준히 그 기대치가 높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지런하게, 청약통장을 신청을 하는 게 아마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네. 요즘 분양 시장 정말 뜨겁잖아요. 앞으로 쏟아질 물량들도 만만치 않게 많은데 여러분들 묵혀두면 뭐 합니까? 빨리빨리 가서 좀 내가 당첨될 확률을 높여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지역을 선택하셔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님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네,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제가 내년쯤에 아파트를 네. 매수하고 싶은데요. 어느 곳인가요? 예.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 한양의 예, 아파트하고 네, 네. 또 가락동에 있는 쌍용 1차 아파트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어느 곳이 더 좋을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제가 살기도 하고 네. 투자성도 있는 곳이요. 거주가 목적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또 돈 될 만한 곳이면 더 좋겠고 점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잠깐만요.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내년쯤 해서 또 시기를 선택했다는 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시기적으로는 내년 여름 정도가 제일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중에서 지금 송파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가 또 1차, 2차가 있죠. 네. 예, 요게 지금 84년하고 83년하고 각각 이렇게 입주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좀 기대하는 그런 어떤 기대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지금 쌍용 1차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재건축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현재 모습에서 신축 아파트가 워낙 좀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쌍용 아파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예. 그 이유는요. 네. 사실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사실 재건축 연하는 그 도래를 했거든요.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사업성이 되려면 대지 지분이 많아야 되는데 네. 여기는 중층 아파트고요. 혹시 지금 생각하시는 평형의 대지 지분을 알고 계시나요? 보통 지금 보니까 지금 25평형인가 그거는 대지 지분이 뭐 12평 정도? 네. 자, 그러면 그 정도 알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성이라고 한다면
네. 통상적인 무상 지분율을 130%로 산정을 할 경우에 네. 12평이다라고 한다면 뭐 많게는 한 18평형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근처의 시세가 평당 한 2,500선이다. 예를 들어 지금 왜냐하면 가락시장을 두고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시세로 따진다면은 대략적으로는 한 4억대 후반이나 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평대가 한 그 4억대 중후반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사업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내가 내는 추가 분담금 어치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내가 들어가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집값도 올라가고 또 새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 추가 분담도 안 낸 상태에서 예. 20평대 아파트 살다가 20평대 아파트 가면 제일 좋겠죠. 네. 근데 내가 20평대 살다가 20평대 아파트를 가는데 추가 분담금까지 내가면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억울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양 아파트로는 안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지금 쌍용 아파트가 1차도 있고요. 저쪽 2차도 있을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주거 편의에 의해서라면 교통 환경을 좀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예. 노후되더라도 지금 쌍용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성입니다. 네. 자, 일단은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요즘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을 많이 산정을 하거든요. 예. 여기를 전세 비율을 체크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70%에서 75%까지 가기 때문에 매매금 대비해서 전세 비율도 낮은 편은 아니에요. 예. 그런 상태에서 내년 여름까지 좀 매수 타이밍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내 집 마련의 형태로서는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예, 예. 근데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청약 통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간에 꾸준히 지금 여기보다 좀 비싼 데는 내가 좀 부담이 되니까요. 이 근처에서 하나 미사지구라든지 이쪽을 계속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매수하기 전까지는 예예 예.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후에 또 내년쯤 또 이제 매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돼서 또 연락 주셔도 저희가 또 구체적인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연결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쪽 궁금하셔서요? 네, 제가 한 2000년도에요. 예. 서대문구 현조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 43평형을 구입했거든요. 그리고 예. 현재까지 거주하고 예. 있는데요. 여기가 3호선 독립문역도 있고, 또, 공원도 있겨 있고 그래서 살기는 괜찮아요. 네네. 그런데 맞은편 쪽에 대규모 재개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새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제한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잘 모르겠고 아하. 이거를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만약에 네. 이제 이거를 매도한다고 하면 제가 강남구 쪽에 세곡동에 예. 뭐 세곡동이 강남구지만 아직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는 어떤 지인의 얘기를 듣고 네네. 제가 직접 조사해 본 건 아닌데 예, 전문가께서 예.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또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주하고 계신 서대문구 현조동 쪽 아파트 네. 점검하고 세곡지구까지 네.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독립문에 있는 극동 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죠? 43평짜리를. 예, 예. 자, 근데 이제 벌써 한 십몇 년 동안 거주를 하시면서. 네. 지금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앞에 돈의민 뉴타운이죠. 이 돈의민, 네. 돈의민 뉴타운이 지금 막 그 철거해서 진행,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요게 또 들어오면은 내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느냐 내려가겠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자,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도노민 뉴타운이 들어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네. 여기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아, 네. 자, 이게 정답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지금 시세 형성상 네. 지금 혹시 시세를 아시나요? 한 6억 정도 6억에서 6,500 사이 아닌가요? 예, 예, 6억 중반, 초중반 정도 돼요. 예. 그럼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 대략 한 1,500선이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나보다 높은 거라고 따진다면 그 길 건너에 그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있죠? 네. 여기가 입주한 지가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라면 여기가 시세 가치가 굉장히 센 편이고요. 네. 거기 시세가 한 1,800에서 1,900 정도 됩니다. 아.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한 1,500 정도 되고요. 네. 자, 근데 입지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이쪽 그 홍제동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요. 좀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94년도 입주한 아파트가요. 네. 뭐 무역지역 청구라든지 홍제 한양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의 시세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200에서 1,300 이하입니다. 아, 네. 자, 나보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네. 자, 이 선택의 폭은 굉장히 그 클 수도 있겠지만 낮으면 낮은 대로 지금 전세 비율이 그 거기서 한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높으면 높은 대로 마찬가지 전세 비율이 똑같이 70에서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근처 그 독립문 쪽에서 3호선 라인으로 쭉 갔을 경우에 네. 전체적으로 그 홍제역 또 뭐 녹봉역, 불광역, 연신내 또 은평 뉴타운까지 네. 가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평당 금액이 대체적으로는 한 2천만 선이 되고요. 네. 또 이 아래쪽에 도누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일반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는 그 추산을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초반대로 형성이 될 거로 보이거든요. 아, 자,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지금 평당 1,500이라고 한다면은 아래 위에 나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파트, 나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파트 샌드위치예요. 자, 위아래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형국에서는 여기는 더더욱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게 그 43평이잖아요. 네. 기존은 사실 40평대보다는 그래도 20, 30평대가 이쪽 지역 주민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시원하게 답변을 드렸으니까 강남 세곡지구로 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답을 말씀을 드리면 찬성이에요. 일단은 자, 그 이유는 말씀드리면 일단 그 강남 그 세곡지구 자체로 따진다면 현재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들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네. 일반 분양 물건은 굉장히 좀 작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요. 입지를 봐야 돼요. 그나마 네. 여기가 강남이지만 뭐 도심권은 아니지만 좀 어떻게 보면 그 공기 좋고요. 강남 네. 지구 내에서 좀 이쪽에서 살고 싶다라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장 핫한 분양 시장은 위례신도시가 또 옆에 있어요. 네. 그러면 항상 큰 틀에서 이런 강남 이남의 송파와 강남 이남의 수요층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하나 교통 호재가 있다면 KTX가 이쪽에서 수서 역사로 지금 오고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수요층들은 몰릴 것이다예요. 네. 더군다나 지금 수요 공급 논리로서 보금자리 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보금자리 주택이 전매 제한이 가능한 시점 그리고 지금같이 어떤 일반 분양 물건이 그렇게 많이 없는 시점 같은 경우라면요 지금 구입을 해도 괜찮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대략적으로 한 평당 천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아니, 2천만 원이 안 되고 네네. 대략적으로 한 1,800만 원 선이거든요. 네. 충분히 이쪽 가시적인 효과로 따진다면 2천만 원 이상은 호가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신축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지역적인 기대감, 그리고 많은 교통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층들이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여기는 가격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답니다. 단지 생각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지만 네네. 일단 나중에 내가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을 본다면 네. 저라면 지금 극동아파트 43평에서 매도를 하고 이쪽 30평대로 가는 게 일단 거주비도 더 줄이는 효과도 있잖아요. 네. 다만 몇천이라도요. 네. 오히려 또 시세가치 상승분은 더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한 아이고, 부분들 잘 가지고 가셨죠? 네,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또 딱딱 나오면은 기분이 참 좋단 말이에요. 네. 우리 세 번째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어떤 궁금증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아, 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예. 저기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네. 25평짜리에 투자를 해놨어요. 네네. 4년 전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예. 언제쯤 거기가 봐도 별로 오르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좀 갈아타는 시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네. 전화드렸어요. 네. 아,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라고 극동 하셨어요? 아파트. 예,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팔면 좋을지 조금 이제 좀 올라갈 기미가 보이는지 좀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네. 갈아타면 어디로 갈아타면 좋을지. 어느 지역이 괜찮은가 한번 점거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멀리 지방에서 이 서울에 있는 네. 아파트를 투자를 해 놓으셨어요. 자, 시세 차익을 좀 기대를 하시고 언제쯤 투자를 하셨어요? 아, 2009년 겨울에 했어요. 2009년이요. 네. 자, 지금 뭐 분위기가 좀 고조됐을 때 했는데 다행인 게 그래도 실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곳에 했기 때문에 아마 시세가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다른 지역 같은 경우 2009년에 꼭지점에 사서 뭐 20, 30%가 떨어진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가격이 오르겠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일단은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값어치는 별로 없다. 이게 우선 답변이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지금 극동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이수역이죠. 이수역 그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이제 극동 아파트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아파트 단지들이 꽤나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자, 이쪽이라에서의 장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요자는 끊임없이 계속 꾸준히 존재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교육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나보다는 조금 센 데가 이 방배동 지역이기 때문에 방배동 집값이라든지 수요층의 몰림 현상을 보면은 그쪽에서 조금 딸리는 경향이 있다. 지금 내가 밀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신축이 아니고 지금 93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20년 됐단 말이죠. 그러면 재건축도 아니고 또 리모델링이란 이런 기대감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현재 모습만 봐야 되고요. 지금 또 갖고 있는 게 지금 24평이라고 하셨나요? 25평이요? 25평의 아파트, 그 지금 구조가 항상 제가 이제 아파트 구조에서 계단식이냐, 복도식이냐,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가 복도식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 같은 경우는 이 내가 거주하면서의 어떤 그 시크릿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경향도 있어요. 자, 그게 곧 집값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근처에 이게 이제 7호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4호선 4호선하고 그 더블 역세권이 이게 좋긴 하는데 강남으로의 출퇴근이다라고 해서 본다면 7호선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7호선 라인변에 있는 이 신축 아파트가 이역 근처로 별로 해가지고요. 꾸준히 이렇게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인기가 좋은 아파트들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트렌드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이수역 근처에 있는 지금 93년, 20년 된 노후된 아파트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신축 아파트 쪽으로 조금만 더 동작구로 넘어가, 같은 동작구지만 넘어가도 신축에서 거주를 할수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오기에는 많은 수요층들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예요. 반대로 교통이라면은 방배를 선택할 가능성은 더 높다예요. 그래서 양쪽 큰 중심,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 또 이쪽에 어떤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샌드위치에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도 내려가지 않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구조적인 단점도 그렇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내가 이 근처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또 자녀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실수요자가 가져가셔야 될 부동산이지, 내가 투자를 한다거나,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부동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물어보셨어요. 매도를 한다면 어디를 하면 좋을 것이냐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우선 종목을 아파트로 선정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파트 네. 중에서는요, 일단은 전세 비율이 높은 아파트가 가장 유리하겠죠. 자, 역세권이냐 아니면 신축이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아파트 여기 말고 또 다른 아파트를 접근하고 싶어도 신축이고 또 위치가 좋고 하다 보면은요 단지가 크고 그러면 의외로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투자된 금액보다 오히려 투자금을 늘려야 되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더 이익을 본다 하는 거는 사실은 모호함이란 게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좀 권한다면요. 요즘 많이들 그 거론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그 서울시 중심부 내에 최소한 2호선변 안에요. 그 역세권 근처에 그 빌라를 접근하는 신축 빌라죠. 이런 부분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집값이 오를 것이냐,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걸 누가 살 것이냐라고 한번 예측을 해 본다면 그게 실수요자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금 트렌드상 신축에 지금 분양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통장을 써야지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더 좋겠지 이런 분위기상 지금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몰려가는 형국인데 더더군이 시내 중심으로 다시 와야지 라고 했을 경우에 너무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역세권 근처에 그 신축 빌라 같은 경우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나중에 내 물건을 사려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예상치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 전세금액이 많이 뛰어온 관계로 빌라 가격이 예를 들어 2억 5천이다 라고 한다면 전세금액이 뭐 2억, 뭐 2억 2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물건 하나 사는 데 있어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차후에 점점점 금리가 인하되고 하면은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거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지금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을 보다는 이 그 소형 원룸투룸 이 빌라에 대한 월세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잘 보유하고 있다가 월세로 전환되는 이런 어떤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보유도 계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세미나 때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세미나에 오시면 좋겠어요. 지방이지만. 그러니까요. 네. 움직이시기 좀 어렵겠지만 좀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한번 세미나 참석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은 또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연화 주시면 또 구체적인 상담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아유, 목소리 또 한풀 좀 이렇게 톤이 좀 낮아지셔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아,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 최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적의 해답은 제시해드리려고 저희가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저희가 질문 다 받고 있는데요. 하나 꼽아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자, 개포시형 재건축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44제곱미터형이 6억이었는데 5억 8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이거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사버릴까요? 사는 거는 반대는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개포시형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 진행 속도가 그나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입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단지 이 시점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이 재건축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상승 곡선 그리고 하락 곡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승 곡선은 사실 어찌 보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해서요. 꾸준히 상승 곡선을 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좀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줄었을 때는 상승하다가 말고 상승하다 말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다시 가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재건축 시장을 볼 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다가요.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의해서 지금 돈이 돌고 있는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재건축 시장은 시장, 경제활동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유동성 자금이 많이 늘어나야지만 재건축 시장이 좀 활기를 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숨 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랍니다. 아하. 그래서 사는 거는 나쁘진 않는데 아마 조금 몇 개월 내년 상반기 정도만 가도요. 네. 거래가
없는 상태라면 지금보다 한 2천 정도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오. 그때를 타이밍을 잡고 다시 한번 또 전화를 주시면 그때를 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서 또 한번 몇 개월을 최소한 더 지내고 나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지 네. 그걸 또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네. 270번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말씀드리셨죠? 한 조금만 더 기다려보다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윤환 대표를 방송 외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세테크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 11월 3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간단하게요. 뭐 간단하게 뭐 지금 세미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요즘 그 한참 야구 시즌, 포스트 시즌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1년을 통틀어서 본다면 야구도 9회 말이 제일 중요할 것처럼요. 지금도 11월, 12월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토요일 날 또 월요일 날 이렇게 진행되는 세미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과연 2014년도는 어떤 식으로 부동산이 마무리 질 것이냐 그리고 2015년도는 어떤 식으로 부동산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야구 9회 말처럼요. 조금 몰입해서 이렇게 세미나도 듣고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번호 발라졌어요. 02-02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매물에 대한 정보 여기서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알짜배기 매물 점검하러 갈 텐데요. 김연아 소장님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매물입니까? 우리나라의 학군 하면은 세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 학군이고요. 두 번째는 양천구 목동의 학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계동 상계동의 은행사거리 학군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실거주용 다세대주택 3룸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 목동 갈 거고요. 이수희 소장님께서는 오늘 어떤 쪽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서울 중구의 신당동 다세대주택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임대가 형성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임대 수익을 높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개발 수혜도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을 한 번 더 와닿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포구 지금 망원동 쪽에 다세대주택을 준비를 했는데요. 공실 없는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 없이 리스크 없이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또 개발 가치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또한 가치 상승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중구에 있는 신당동 쪽 매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주택입니다. 5-6호선 청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오셨을까? 이 신당동 매물, 소장님,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교통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뛰어난 교통 호재를, 교통 위치를 갖고 있거든요. 다섯 개의 역을 무려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커트리플까지 뭐 세 개, 네 개까지는 봤지만 다섯 개까지 역을 이용하시는 데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의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상업지 비율이 70%가 되기 때문에 상업지 비율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많기 때문에요. 임대 수익도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구가 지금 집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강남의 버거운가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핫하게 뜨고 있는 지역 조금 더 들여다보자고요. 일단은 이제 교통 여건이 아주 뛰어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그렇길래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세요. 네, 일단은 도보 5분이면 청구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청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5호선입니다. 그래서 5호선, 6호선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근처에는 동대문 역사, 그리고 약수역, 그리고 신당역 등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 5분에서 15분 이내면 모든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역을 중간에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편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대교, 한남대교를 통해서 강남까지 막히지 않는다면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태원, 용산 그리고 마포 쪽도 진입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시청이나 그런 쪽으로도 지금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주요 업무지로서의 이동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핑의 메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동대문 상권, 남대문 상권, 이태원 상권까지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은 최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업시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배우 주거지에서 찾는 곳이 지금 신당동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신라 호텔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장충당공원 그리고 동국대도 있기 때문에 대학가 수요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전세가와 월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업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입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당동 매물을 살펴볼 때 늘 개발 호재 하면 동대문 쪽을 보곤 했었잖아요. 어째서 왜 그것이 호재로 작용하는지 이것 좀 설명 듣고 싶네요. 네, 지금 외국인 분들이 그 대부분 저희 나라 쇼핑을 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명동 쪽에 한번 나가 보시면 대부분 저희 나라 사람들보다는 중국인들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쇼핑 메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셔서 쇼핑도 해결하시고 호텔이나 면세점까지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동 인구만 해서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에 이제 디자인 플라자가 개장이 되면서 6만 명 정도가 또 유동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쇼핑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도 자본 유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입지 선점을 위해서 자본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본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이라서 앞으로 자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또 청구, 약수, 신당까지 여는 복합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복합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쇼핑센터 업무 지역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요. 쇼핑 지역들이 더 늘어나고 상업시설, 업무시설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이나 창출의 효과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동부터 이렇게 을지로까지도 관광으로 특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한 번씩은 다 오셔서 이쪽에서 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효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 규제 최소 지구의 또 후보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선정이 돼서 개발이 된다면 또 고층 건물들이 또 들어설 수 있는 개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임대가율이 특히 높다는 점을 이 추천 포인트로 가지고 오셨었는데요. 얼마나 그 입지적인 메리트가 있고 어떤 임대적인 메리트가 있길래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주 야간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 서울시 중에서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신당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경우는 주간보다 또 야간에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을 또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월세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규 주택은 또 희소한 반면에 또 그런 주택을 또 하셔야 하기 때문에 월세가가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한번 통계를 내보면 남대문은 50만,
명동은 100만, 동대문 한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상업시설이 늘어난다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임대가율 형성과 임대수요가 계속 풍부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아요. 이제 건물을 좀 보러 가자고요. 내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될 건물인데요. 건물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해요. 네, 2015년 2월에 준공 예상을 하고 있고요. 투룸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 두 개 그리고 넓은 거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욕실이 들어갈 거고요. 방범을 하기 때문에 또 밤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CCTV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무인 택배함까지 설치해서 주차 100%까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을 편리하게 누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으로 도로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개방감과 체감감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핑인 메카 지역에 닿게 호텔식 인테리어를 꾸며질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합니다. 과연 매매가격은 어느 정도에 형성돼 있을까요? 선생님. 네, 매매가는 2억 4,500만 원인데요. 높은 전세과 높은 임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신다면 2억 1,000에 놓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인 3,500만 원으로 중구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월세를 놓게 되신다면 2,000에 90, 뭐 1,000만 원으로 놓으신다면 1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의 버금가는 월세를 받으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에 90을 놓게 됐을 때 융자 활용을 하시면 1억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시면 소액인 6,500만 원을 투자하시게 되는 거고요. 부대 비용 다 빼고 임대 수익률 따져보시면 한 9%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매물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 한 가지만 꼽아주시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상업시설이 좀 많다 보니까 주거시설에 노후화 주택이 또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가시면 주변 환경이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두 번째 매물은요, 양천구 목동입니다. 가시죠.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올해 11월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가운데 3층인데 방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2,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이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소장님,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갖고 갈까요? 역시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3룸 주택 치고요. 4,500만 원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하는데요. 어느 정도 임대차가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위치에 입지해 있습니다. 바로 염창역이죠. 9호선 그 부동산 라인, 그러니까 9호선 라인에서 가장 가격 상승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염창역. 기존의 강서구라든지 아니면 뭐 양천구라든지 다 기존을 따졌을 때요. 이 염창역의 부동산 지가가 가장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자, 이 염창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목동도 다 구역별로 다르겠지만은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 그 다음에 버금가는 그 강남 다음으로 버금가는 그 학군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학군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9호선 급행역이 통과하는 곳이고 게다가 네. 9호선은 또 연장에 대한 어떤 그 개발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이제 흡수할 것 같아요. 입지적인 여건 조금 더 봐주세요. 9호선 뭐 영창역이 도보 2분 거리고요. 특히 이제 대로변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한 지역입니다. 자, 이 염창역을 통하면은요, 20분이면 강남역. 그러니까 급행을 타시면 바로 강남역이 아니죠. 신논현역의 강남에 바로 20분 안에 도달을 하게 되는 그런 우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 역시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에서는 지금 이 정도 사이즈니까 신논현역 주변으로 이 정도 신축이면은 5억 중반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실거주 측면에서 그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오히려 거주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같은 라인 전체를 이용한 그 라인을 이용하셔서 투자를 하셔도 바람직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도로망을 살펴보면요, 뭐 공항대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성산대교, 서부간선도로, 그다음에
경인 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서 뭐 여러 군데로 바로 진출입이 굉장히 수월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17년입니다. 2017년이면요.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상암 업무지구와 바로 이 목동과 바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다리이기 때문에 업무지역의 접근성이 더욱 뛰어나게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학군 역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일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강서고등학교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고 폐지 수순에 따른 기존의 그 명문 학군들이 다시 살아나고 학군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요즘 뭐 기사에도요. 초등학생들이 강남의 학군 수요를 그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주민등록 주소 이전이 지금 빠르게 속도가 번지고 있다라고 그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지역 역시 이 학군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주소를 이동하는 그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포인트 가운데 마곡지구 얘기도 네. 잠깐 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후광 효과 이거는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중에 1위가 지금 이 마곡지구란 말이죠. 자,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 그러니까 그냥 업무지구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다 계획해서 지금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비강남권의 반란이라고까지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마곡지구의 그 후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마곡지구는 뭐 그냥 일반 그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LG라든지 코오롱, 그다음에 뭐 그 롯데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랜드, 코오롱 그다음에 오늘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네, 대우조선 해양까지 모두 대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그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도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까지 반영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접근하시려면은 그 지금 마곡지구를 들어가시는 것보다요. 자기 그 가격 수준에 맞는 그 주변으로 한번 교통 좋은 지역으로 눈을 돌리셔도 지금 투자하셔도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앞에서 봤어요. 네네. 그럼 이제 얼마 남질 않은 건데요. 네. 특징 좀 봐주세요. 11월 초 그러니까 뭐 늦어도 다다음 주 초쯤 준공될 예정인데요. 전용 면적이 25평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34평이거든요. 전용 면적 25평이면은요. 굉장히 커요. 지금 룸이 3개가 모두 다 그 농이 10자 이상이 들어가는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거실과 앞뒤로 베란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용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로변도 10m 이상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요. 역에서 걸어와서 자녀분들이 집에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 보안 기능도 잘 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지역 이 그 주택 같은 경우는요. 강남 못지않게 친환경 자연 소재로 지었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준공이 떨어진다면 바로 입주를 하셔도 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친환경적인 부분까지 건강까지 생각을 했다. 앞에서 사진을 함께 보고 왔는데 네. 좋네요. 가격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은 지금 주변 시세 대비해서 최소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매매 가격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전세 보증금액은 지금 현재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원이 지금 형성되어 있어서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약 4천만 원 선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는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10만 원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 수익률 8% 이상 그러니까 약 9%에 이르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임대 수익도 임대 수익이지만요. 실수요자 접근성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물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께 네. 유의점 한 가지만 조금만 보자고요. 이제 목동이 의외로 넓어요. 목동이 넓고 또 구릉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동이요.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만약에 실거주 측면에서 학군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 가격에 맞춰서 그냥 편안한 그다음에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싶으시면요. 목동 지역을 잘 찾아보시면요. 2억 원 초반에 아니면 1억 원 후반에 3룸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학군하고 주거환경 따지 않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전세 걱정 안 하고 그냥 적은 자금으로 3룸 넓게 사시려는 분들은요. 목동에 잘 찾아보면요.
있고요. 또한 이렇게 학군 따지고 역세권 따지고 집값 상승 따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개발 여력도 있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개발 여력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역세권 주변으로 9호선 그 염창역 실거주 측면에서 찾아보시면은 그 투자의 실패가 없을 거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다 따지실 것 같긴 해요. 이제 두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양천구 목동이었습니다. 정리할게요. 마지막 매물입니다. 자, 공개할게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고요. 올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을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자, 층수 5층 가운데 3층입니다. 방 2개고요. 매매 금액이 2억 3,4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소장님의 외물입니다. 이번엔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초역세권 프리미엄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추천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망원역을 도보 2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역세권 프리미엄 톡톡히 받으실 수 있고요. 개발 수혜가 많기 때문에 고용인원 창출이 많아지면서 임대 수요 굉장히 많이 풍부해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고 또 지금 공실 없기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리스크 없는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풍부한 개발 호재 등에 인해서 앞으로도 가치 상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추천 포인트를 갖고 있겠습니다. 6호선 망원역 인근에 있는 매물입니다. 입지적인 여건은 특징을 어떻게 꼽아갈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은 도보 2분이면 이용이 가능한데 그 외에도 홍대 입구역을 이용하시면 2호선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대 입구 말고 홍대 입구 그리고 합정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대 입구는 경의선 공항철도, 합정역은 2호선까지 이용하실 수 있어서 다각적인 역 이용이 가능하고요. 도로망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의도, 강남 그리고 용산이라든지 궁덕으로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 주변에는 망원상가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상가가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합정 상권까지도 누리실 수 있고 홍대 문화거리 등 홍대 상권까지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이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본 지역은 대학가가 굉장히 많이 포진해진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와 그리고 학생 수요의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는 개발 호재 너무나 많기로 유명하고요. 특히 망원동 쪽은 어떤 호재들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요거 좀 추려주세요. 네, 이제 망원동 같은 경우는 망원역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근처에는 합정동 균형 발전 지구가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시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1구역, 2구역, 3구역 계속 진행적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구역이 진행될 때마다 가치 상승이 조금씩 더 탄력을 받기 때문에 망원동 근처도 가치 상승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고용 창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상한 DMC 또 첨단 IT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입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입주를 하기 때문에 합정동 균형 발전 촉진 지구와 상한 DMC에 인해서 고용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대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임대 수익 창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당일리 반전소가 지금 지하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으로는 공연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테마파크가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수혜가 한강변 개발이 된다면 그 수혜를 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받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부터 가치 상승을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발 호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업시설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수색이나 또 상암까지도 복합 개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입지부터 호재까지 점검을 해봤어요. 이제 건물에 좀 집중해보겠습니다. 올해 10월이 준공 연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장이 완료가 된 건가요? 이제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갔고요. 이제 준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준비 중인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내부가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넓은 아트홀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싱크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이트톤으로 넓게 깔끔하게 빠지는 예정입니다. 방 두 개에 넓은 거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하실 분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문이 있기 때문에 보온 효과도 있고 그리고 발코니도 있기 때문에 또 빨래 넣으시는 것도 굉장히 쉬우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실 사진 나가고 있고요. 또 세부 디테일 같은 경우는 싱크대에 TV 설치를 해주셨고요. 그 조그만 TV 있잖아요. 네네. 그런 TV 설치도 되어 있고 USB 잭을 또 꽂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콘센트랑 USB를 이렇게 같이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 디자인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고요. 주차 100%, CCTV, 엘리베이터 설치 잘 되어 있고요. 개방감과 체감감도 굉장히 좋고 또 여기 가깝기 때문에 세입자를 맞추시거나 실입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겠습니다. 이야,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매물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네,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는 4대 성장 거점 기준으로 해서 집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처 가시면 뭐 이 정도 평수면 한 2억 5천에서 한 6천 정도 가는데요. 지금 매매가는 2억 3,400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신다면 2억 1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인 2,4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를 놓게 되신다면 지금 3,080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융자 체제로 활용하시면 1억 6천 정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인 4,400만 원 투자하실 수 있고요. 은행 이자라든지 부대 비용 다 빼시고 나서도 연 수익률 한 9% 정도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실입주 하셔도 굉장히 좋은 넓이기 때문에 실입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은 조건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목하셔서 이 매물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또 저희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분명히 뭐 주의할 거나 유의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점검해보자고요. 네, 일단 요즘에는 이제 마포구를 많이 지목해서 보시는 게 마포구가 복합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네네. 생각을 하셔서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것도 맞기도 하고요. 인구 유입이 많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투자를 하실 때는 빠르게 변모해서 크게 내가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보기보다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마포구에 지금 망원동 쪽은 4대 성장 거점에 둘러싸여 있고 복합개발과 고용 창출 그리고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간에서 내가 시세 차익을 보기보다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매물이었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매물 확인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요, 02-2077-6392번으로 계속 전화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못한 얘기들 여기로 전화주시면 다 해드릴 거예요. 네, 오늘 ANC 도시개발 김은아 소장, 이해날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 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